기껏 코스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연습을 해보고 이제 전체적인 코스 연습을 또 조금 해볼게요. 자, 시동 한번 걸고 브레이크 밟고. 자, 여기 직각주자 코스 공식을 활용을 할 때 두 가지 동작이 필요해요. 네.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핸들의 고개를 살짝 숙여서 여기를 봐야 돼요. 아, 그 선이요? 네. 고개를 조금만 더 숙여보세요. 한 그 정도 각도로 해서 여기를 보면 돼요. 자, 반대로 고개 한번 돌려볼래요? 반대로 저쪽으로. 자, 여기도 맞춰야 돼요. 여기 빨간색 있죠? 이것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고개를 숙일 때 제가 이제, 이 라인에 있어야지 이거 그렇죠. 맞출 수 있습니다. 눈이랑 얘랑 어디 부분을 일직선으로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숙일 때 어떨 땐 이렇게 숙이고 어떨 땐 이렇게 숙이면 안 맞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각도로 숙여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왼쪽에 창문 좀 내려볼게요. 끝까지 내려보세요. 자,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꺼내서. 자, 잠시. 고개 여기 살짝 꺼내보세요. 여기 사이를 봐야 돼요. 아, 네. 지금 여기 사이를 보면 여기 보이죠? 지금 제 손 있는 데 보이죠? 네. 여기랑 간격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랑... 나중에 간격을 어디인지 맞추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자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직각주차에서만 맞아요. 해당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여기 살짝 꺼내서 여기를 사이를 본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세 똑바로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대각선 부분도 맞출 건데 그때는 지금처럼 딱 앉아서 보시면 돼요. 막 네. 이렇게 숙여서 안 보셔도 돼요.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건데 자, 위험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확 떼시는 말고 가속 페달은 절대 밟으면 안 돼요. 자,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자, 드라이브 넣고 자, 처음 시작을 해볼 건데 창문 저쪽에도 좀 다 내릴게요. 자, 아까 전에 여기 고개 숙여서 저기 빨간 선이랑 서서히 움직여보세요. 서서히 천천히 저기 여기 연석 보일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잠시 잠시 여기 보고 맞춰줘. 네. 빨간색 선이 여기랑 일직선. 어, 네. 언니랑 여기 빨간색 선. 풀어줄 때 얼만큼 돌려야겠죠? 한 바퀴 반. 그렇죠. 자, 들어가 볼게요. 차가 수평이 될 때까지 움직일 거예요. 지금 멀리 봤을 때 정지. 자, 멀리 봤을 때 저기 앞에 보이는 부분이랑 내 앞부분이 살짝 일직선이 그가 평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멈추면 돼요. 네, 지금 평행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평행이에요. 완전 평행은 아니어도 돼요. 자, 핸들 한 바퀴만 풀어줄게요. 이게 차를 똑바로 만들어서 이제 저기까지 가야 돼요. 네. 후진 주차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럼 전진해야겠죠? 자, 전진하는데 자, 아까 여기 볼 살짝 꺼내보세요. 여기 볼 꺼내듯이 자, 여기를 봤을 때 차가 왼쪽으로 이 황색선 두께 정도만큼 벌어지도록 차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황색선이 거의 닿을랑 말랑할 때 딱 안 보일랑 말랑할 때쯤이 거리가 딱 맞거든요. 자, 브레이크를 떼면서 왼쪽으로 붙여줄 건데 왼쪽으로 붙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꺾어야겠죠? 너무 많이 꺾으면 확 붙으니까 자, 브레이크 떼면서 살짝 붙어볼게요. 차가 똑바로 붙는다 싶으면 차를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풀어서 똑바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줄게요. 잠시. 자,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아마 저기 멀리서 봐도 그렇고 황색선이랑 지금 차랑 네. 거리가 약간 붙어있는 정도죠? 네. 자.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딱 붙어있는 것 같죠? 네. 코팅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거리가 이만큼이죠. 아.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면 딱 좋아요. 지금 조금 먼데 지금 요거보다 조금 더 붙어도 되고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요 정도 거리가 딱 그래도 적당하거든요. 자, 여기를 봤을 때 그 황색선이 몰랑말랑해지면 이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자, 요 코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맞출 건데 자, 여기에 붙여서 이번엔 이쪽을 보고 맞출 거예요. 네. 아, 이쪽을 보고 맞추는데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 거기까지요? 그러면 직진을 쫓아서 와야 되잖아요. 직진을 할 때 너무 세게 달려가 버리면 넘어가 버리겠죠. 아... 자, 천천히 움직이면서 간격을 계속 보면서 움직여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붙지도 않고 그리고 차가 또 똑바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계속 할 때는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보고 가다가 차가 똑바로 됐다 싶을 때는 이제 똑바로 가면 돼요. 자, 살짝 보면서 움직여 볼게요.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야겠죠?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천천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맞출 거예요. 이, 네. 한쪽 맞추면 돼요. 아, 아까 전에 그거랑요? 천천히.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고개를 숙여서 봐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얘랑 여기 라인이랑 맞으면 돼요. 네.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차를 우리가 뒤로 넣을 때 차를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로 들어가야.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갔다가 들어가면 여기가 부딪히거든요. 차를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줘야겠죠. 근데 반 바퀴만 돌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핸들을 힘을 한번 빼보세요. 손 한번 놔보세요. 풀리죠. 자, 그래서 반 바퀴를 잡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꽉 잡고 움직여줘야지 반바퀴만큼 감아진 상태로 차가 돌아갈 거예요. 그럼 살짝 이렇게 됐을 때 멈추고. 그렇죠. 그 언제 멈추는지를 살살 움직여 볼게요. 자, 출발. 자, 이때는 지금 이렇게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조금만 더 움직여 보세요. 제가 정지하려고 할 때 정지하면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정지. 조금만 해요. 후진 조금만 해보세요. 그대로 후진 조금만 할게요. 정지.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자, 파킹에 잠깐 놔볼게요. 자, 이렇게 서서, 자, 고개 꺼내지 말고, 그대로 앉아서 봤을 때, 여기 선이랑, 여기 먹둥이랑 일직선이에요. 네,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이에요. 네. 자, 눈이랑, 또 손잡이 빨간 부분이랑 여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 뒤로 기울일 필요는 없고 그냥 약간 반드시 앉아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꺼내서 한번 가볼래요? 다르죠?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는 항상 오자세로 여기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차가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지 왼쪽으로 돌려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후진할 때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지금 내 공간 기준으로 왼쪽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럼 핸들을 왼쪽으로 돌릴 건데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릴 거예요. 자, 지금 반바퀴 돌렸으니까 반바퀴 풀면 똑바로죠. 여기서 끝까지 왼쪽으로 돌리려면 한 바퀴 반이죠. 한 바퀴 반 이렇게인데 마찬가지로 핸들을 또 힘 한번 빼볼래요? 풀리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후진을 해야 돼요. 자, 후진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드라이브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자, 후진 기어 놓고 후진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기어 바꾸는 거를 한 번씩 살짝 까먹으면 차가 갑자기 또 앞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밤 넘으면. 그렇죠. 밤 넘기도 하고 여기 선 밟을 수도 있으니까. 자, 후진 기어 넣어 있는 거 깜빡하시면 안 되고. 자, 들어가 볼게요. 이건 뭐 어디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 선을 밟는지 안 밟는지 보이거든요. 네. 근데 황색선은 밟아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잠깐만 파킹 놔볼래요? 자, 여기 보시면 앉아서 보셔도 돼요.
봅시다. 여기는 발이 와도 돼요. 네. 근데 요거는 밟으면 감점이에요. 아, 노란 선은 그렇죠. 노란 선은 괜찮아요. 이 검정색 선이 이제 센서가 들어오는 등이거든요. 아, 네. 요거를 밟으면 이제 감점이 돼요. 아. 그러면 요거 보면 후진에서 들어가는 거 보면 상색 선은 살짝 밝거나 아니면 거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검정 선이랑 거리가 꽤 멀 거거든요.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완전 꽉 잡은 상태로. 자, 후진 기어 넣고 천천히 가야 돼요. 왜냐면 차가 빨리 돌아버리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자, 수평이 될 때까지, 차가 똑바로 될 때까지 움직일 거예요. 자, 천천히. 그렇죠. 흰색 선이랑 많이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기 검정색 선이랑은 거리 멀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잠깐, 자, 여기서 정지하고 여기서 차를 수평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수평을 만들 때 지금 요거 봐서 보기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자, 정면에 보면서 여기 앞부분 라인이랑 100%는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진짜 너무 삐뚤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거든요. 조금만 브레이크 풀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요 정도가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저기 잠시 파킹에 잠깐 놓고 자, 우리가 뒷바퀴가 저기 있는 흰색 선을 넘어가는 게 주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센서를 넘어간 걸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럼 뒷바퀴가 저 흰 선을 넘어가면 네. 한번 정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핸들을 다 돌려놨죠. 네. 이 상태에서 후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돌아. 차가 계속 돌겠죠. 그래서 핸들을 풀어줄 거예요. 자, 핸들을 한 바퀴 반 감았으니까 한 바퀴 반 풀어주면 되겠죠. 아니 너무 많이 돌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한 바퀴 반이에요. 자, 후진 기어는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험 칠 때는. 후진 상태에서 뒤로 서서히 들어갈 건데 요거 보면은 뒷바퀴가 흰선 넘어갔는지 안 그런지 보이거든요. 네. 자, 넘어가면 정지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때 저 컴퓨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정지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넘어가 버리면 이제 뒤에도 선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넘어갈 때쯤 정지하면 돼요. 자,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 정도? 요 정도면은 확인되었습니다 할 거예요. 사실 조금만 넘어도 확인되었습니다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요 정도가 딱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차를 했죠. 네. 주차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주차를 했다는 신호를 준다는 의미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한번 올려줄 거예요. 자, 올려주고 올릴 때는 그냥 올리면 돼요. 안 누르고. 네. 자, 올리면 삐 소리 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줄 거예요. 자, 요거 안 누르고 안 내리면 10점 감점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주차하고 난 다음에 올리고 다시 이 소리 나면 내리고. 우리가 차가 움직일 때 내려야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가야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하는 것처럼 그냥 드라이브 놓고 빠져나가면 선을 밟아요. 아, 그래서 정지를 해서 돌려서 빠져나갈 거예요. 마지막에 나갈 때도 한 번 더 맞출 거예요. 자, 여기 대고 저기 선이랑 한 번 더 맞출 거예요. 네. 저 빨간 선. 자, 드라이브 놓고 이제 앞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천천히 움직일 건데 요 빨간색 부분이랑 여기까지 올 거예요. 자, 앞으로 조금씩 와보세요. 여기까지 올 거예요. 이 제 발이 있는데 네. 온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자, 빨간색이랑 네. 눈이랑 여기랑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고개 숙이는 건 어느 정도 일정해야 돼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맞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야겠죠. 네.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 감아서 움직일 거예요. 한 바퀴 반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핸들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이제 빠져나올 거예요. 이때는 뭘 특별히 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제 차가 수평이 될 때 정지만 한번 해주면 돼요. 수평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 다 빠져나가서 차가 똑바로 된다 싶을 때 한번 정지할 거예요. 네. 자, 천천히 빠져나가 볼게요. 정지.
그대로 다 돌린 상태에서 차가 똑바로 될 때까지 움직일 거예요. 차가 정면을 볼 때까지. 자, 드라이브 넣고. 자, 차가 똑바로 될 때까지 가보세요. 정면을 볼 때까지 가면 돼요. 자, 완전히 수평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더 갈게요. 이 정도에서 정지를 하고 핸들을 풀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똑바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네. 자, 이 상태로 다시 코스로 우회전해서 쭉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각 주차 코스는 끝나는데, 자, 여기까지가 시험이 끝이 아니고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차가 정지, 차가 직각 주차 코스에 이 부분을 완전히 빠져나와야 시험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을 체킹하는 타이밍이 여기를 빠져나온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했다고 안심하고 후 하고 있는 상태 시간이 2분 지나가면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정지해서 심호흡을 하고 싶으면 이까지 빠져나온 다음에 심호흡을 하세요. 아, 네. 알았죠? 네. 자, 시험을 시작하는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기어를 파킹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주세요. 그리고 시동 꺼주세요. 자, 이 상태가 시험 시작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럼 내가 딱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면 이제 준비가 된 상태예요. 자, 준비가 됐다고 시동을 바로 켜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 네. 자, 미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점. 실격당해요. 이것도 자, 실격이에요. 이것도 말해주시나요? 이것도 말해주는데 그냥 흘러가듯이 말해줘요. 아.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출발할 때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출발 단계 더 있다고요? 자, 좌측 방향 시동을 켜고 출발해야 돼요. 아, 자, 어디쯤에서 이제 켜야 돼요? 바로 차가 움직이기 전에 켜놓고 출발할 거예요. 감점이. 자, 일단 차가 움직이기 전에 세 가지 동작을 해야 돼요. 네. 자, 세 가지 동작은 첫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요. 네. 기어 드라이브에 넣으시고요. 좌측 방향 시동을 켜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고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앞에 출발 지점을 살짝 넘어서면 네. 얘가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날 거예요. 네. 그때 깜빡이 한번 끄면 돼요. 아, 삐 소리 나면요? 끄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기기 조작을 한번 해볼 건데 기기 조작은 지금은 네 개 다 해볼 거예요. 시험 칠 때는 두 개만 해요. 자, 잠시 후 설명 듣고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거예요.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 하면 돼요. 시동을 거세요 하면. 그렇죠. 시험 칠 때도 똑같이 이렇게 5초 내로 시동을 거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지금 네 개 다 나올 거예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밟고 넣었다가 삐 소리 나면 올리면 돼요. 이거 빨리 해도 감점이에요? 거의 이런 경우는 감점은 안 되는데 진짜 조금만 멈추면 돼요. 근데 내리자마자 올리면 감점 나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내렸다가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켜고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잘 듣고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전조등 두 번 돌리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따로 나와요. 5초 이렇게.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그렇죠. 그럼 바깥으로 통 밀어주고. 그렇죠. 끌 때는 동시 동작이에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그렇죠.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동시에 돌리면 감점당해요. 순간적으로 헷갈려. 방향 지시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자, 이렇게 동작해 주셔야 돼요. 5초 내에 방향 지시등을 끄세요. 그렇죠. 여기 조금 무겁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리거나 확실하게 올려줘야 돼요. 알았죠? 잘했어요. 감점 없이 딱 지나갔어요.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밑으로 내려야 돼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잘했어요. 이게 지금은 운 좋게 감점이 안 당했는데 실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면 감점돼요. 자, 밑으로 내려서 켰다가 위로 올라서 꺼야 돼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자, 이렇게 출발한 데가 나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라고 하면 자, 1번, 2번, 3번 좌측 방향 지시등 내려주고 출발할 거예요. 자, 브레이크 떼고 출발하면 이 화면 끄면 돼요. 위로 올려서 꺼야 돼요. 자, 정지. 요거 지금 타이어 한 조금 가려졌을 때 이제. 그렇죠. 밑에가 살짝 가려졌을 때 한 바퀴 돌리면은 돌 건데 너무 저거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슬슬 돌리세요. 자, 돌리면서 움직이면서 돌려야지 맞아요. 그렇죠. 다 돌려, 한 바퀴 다 돌려주세요. 그렇죠. 자, 풀어주고, 자, 정지. 자, 경사로 코스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저기 보면은 네. 뒤에 흰선하고 앞에 흰선 보이죠? 네. 저 흰선, 양 앞뒤 흰선 사이에 차 바퀴가 4개 더 들어와야 돼요. 네네. 자, 근데 요거를 맞출 때 사실 앞바퀴 위치는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뒷바퀴가 뒷선을 넘어가면 정지를 할 거예요. 근데 저거 왼쪽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지금 들어서 보면 뒷바퀴 보이죠, 지금. 저 뒷바퀴가 흰선을 살짝 넘어가면 정지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올라갈 때 가속 페달 안 밟으면 차가 저기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밟아주기는 할 건데 아까 밟은 것처럼 진짜 살짝 밟아야 돼요. 만약에 세게 밟아서 넘어가버리면 실격돼요. 자, 정지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실격이라서 살짝 넘어갔을 때 정지를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 떼고 출발할 건데 미리부터 가속 페달은 밟지 말고 살짝 올려 걸려고 하는데 조금 안 올라가죠? 살짝 밟아서 넘어가면 브레이크 밟을 거예요. 조금만 더 정지. 자, 지금은 조금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넘어가서 괜찮아요. 이렇게 주황색 불 들어오고 시간이 올라가면은 경사로 코스 제대로 선 거예요. 이게 3초만 지나면 넘어가면 돼요. 다시 올라갈 건데 가속해서 살짝 밟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내려갈 건데 브레이크 살살 밟아주면서 속도 줄이면서 자, 왼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호 한번 보면서 설 건데 신호가 저렇게 들어와 있어도 한번 정지를 할 거예요. 자, 아까 전에 횡단보도 살짝 눈에서 가려질 때쯤 정지. 자,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한 상태에서 좌측 방향 시동을 켤 거예요. 우리가 좌회전을 할 거니까.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저기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돌면서 왼쪽에 저 선을 지나서 넘어가세요. 돌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돌발 정지 실패. 자, 돌발은 미리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했어요. 자, 돌발이 나오면 정지가 먼저예요. 아, 브레이크 먼저 밟고 그렇죠. 이거 누르면 되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본 게 사실 이렇게 정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해봤는데 정지를 하고 눌러야 돼요. 이렇게 동시 동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지를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는 끄고 출발할 거예요. 나 이거 끄면 돼요. 그렇죠. 끄고 출발하면 돼요. 한번 정지하고 좌측 방향 지등 켜고 저 신호 들어오면 갈 거예요. 출발.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자, 왼쪽으로 천천히 꺾어서 풀어주고 장아찌로 살짝 가려질 때쯤 왼쪽으로 돌려서 돌려주고 그렇죠. 풀어주고 차 정지. 이렇게 차를 똑바로 만든 상태에서 한번 정지를 했다가 여기가 가속 코스라는 구간이에요. 가속 코스는 속도를 20km 이상으로 올렸다가
속도를 줄여주면 되거든요. 자, 20km 이상으로 올리려면 브레이크만 떼서는 속도가 20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가죽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자, 잠시 파킹해 놓고, 자, 가죽 페달을 얼마나 밟아야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밟아 볼 건데, 여기 게이지가 2 정도 될 때까지 한번 밟아 볼 거예요. 2에서 2.5 정도 사이로 요 정도, 2를 조금 넘도록 밟아주면 제일 안전해요. 그렇죠? 요 감각을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속도가 여기 게이지가 20으로 넘어간 거 확인하고 브레이크 4호선에 밟아서 속도를 줄여주면 돼요. 근데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속도를 부드럽게 밟아서 20 이상으로 올렸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자, 근데 가죽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멈추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서 만약에 핸들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으로 가서 갖다 받겠죠. 그래서 핸들을 똑바로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출발하기 위해서 한번 정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드라이브 넣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한번 엑셀 한번 쑥 밟아보세요. 자, 아까 고 느낌으로 밟아보세요. 브레이크 밟고, 그렇죠. 이렇게 통과하시면 돼요. 자, 정지. 자, 후진기 한 번만 넣고, 자, 브레이크만 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속 요거 지금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가속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자, 너무 꾹 밟아가지고 속도를 올리면 뭐 이게 또 어디까지 넘으면 뭐. 자, 어느 지점이라고 딱 하면 어느 지점까지 딱 맞추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오히려 여기 출발선에서 한번 정지를 해서, 자, 드라이브 놓고 아까처럼 가속을 부드럽게 했다가 20k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부드럽게 밟아서 20 이상으로 올렸다가 넘고 나서는 다시 브레이크 살짝 가올려서 밟으면 돼요. 자, 한번 다시 출발해 볼게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아까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 줄여주고, 완전 멈추는 건 안 돼요. 이거 멈췄다. 이렇게 완전 멈추면 감점 당해요. 자,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건데, 이렇게 하면 가속 코스는 끝. 자, 왼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건데, 자, 왼쪽으로 한번 핸들 돌려보고, 그렇죠. 자, 핸들 풀면서 잠깐 정지. 여기서 정지. 핸들을 풀면서 마지막에 종료선을 통과를 할 때는 우측 방향시등이 켜져 있어야 돼요. 아, 우측 방향. 오른쪽 방향지시등. 네. 그래서 한번 켜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기 선을 지나갈 거예요.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러면 이제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코스 다 돌아본 거예요. 자, 지금 엄청 잘하셨고, 자, 깜빡이는 끄고, 시험은 저기 종료선만 통과하면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뭐 시동 끄고 이런 거는 시험 항목은 아닌데, 시험 끝나기 전에 안전벨트는 푸지 마세요. 자, 앞으로 저기까지만 가볼게요. 자, 정지. 이렇게 하고, 자, 파킹에 올리고, 주차 브레이크도 당기고, 시동 끄면 이제 시험은 끝나고, 이제 합격입니다 하면 시험 끝날 거예요.